아, 제가 이 봉사사역부 찬양을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요,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특송하러 꼭 나가시면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빠 음성이 이렇게 딱 들리는 것 같은 것이 갑자기 굉장히 마음속에서 그리움이 막 밀려오면서 예, 뒤에서 굉장히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저희 부모님이 찬양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또이 찬양을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가사가 나오는데요. 제 친구가 지난주에 이제 캐나다에 놀러 왔어요. 부부가. 그 친구가 29살의 남편이 29살 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0년 정도 사역을 해왔는데, 10년을 해오다가 너무 지쳐갖고 작년에 교회에 되게 큰 일이 있었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마음으로 탈진해서 도망치다시피 남편하고 캐나다로 놀러를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자기는 코가 노랗도록 놀고 가겠다고, 그리고 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갔거든요. 아침에 그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어젯밤에 이렇게 앉아서 둘이 얘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너무 막 지치고 힘든 상태에 와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한참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얘기를 듣다가 그 친구가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언니 알잖아. 우리 맨날 이렇게 투덜투덜 불평불평 막 하고 막, 아,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그러다가도 주님이, 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갑자기 엉엉엉 울면서,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 운다는 거죠. 우리 알잖아. 우린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 막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그, 맞아. 그래,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괴로움이 와도 우리가 주의 길을 갈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들으면서요, 정말 그러한 봉사 사역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거룩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오는데, 사실 제일 나누고 싶지 않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참이 거룩이라는 부분 주제를 딱 제기가 되게 되면 갑자기 왠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쥐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숨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왠지 부담스럽고 마음속에서 이거 정말 나눠도 되는 건가? 내가 정말 나눌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는 밀려와요. 제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참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게 참 주님 거룩하십니다로만 받아들이면 좋은데, 사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과 그리고 아픔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입으로 삼키기에도 참으로 그렇고 뱉어버리기에도 참으로 어려운 단어가 바로 거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붙는 조그만 단어 하나가 뭐냐면 음란을 버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꼭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성경은 꼭 음란과 함께 이 짝을 매치해서 꼭 나옵니다. 참, 참 우리랑은 거리가 먼것 같은, 마치 그런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음란이라는 그런 단어와 함께 두 가지가 같이 매치되어서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매치돼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구약의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거룩한 나의 백성 그리고 거룩한 나의 신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음란한 내 백성이요 음란한 내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과 거룩은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거룩과 음란과는 무언가 아주 관계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거룩이라는 것은 첫 번째,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요, 언어적으로 구별되어짐, 이것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구별하여 내어낸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나 그 구약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그 문장 중에 한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소를 소와 양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가 있고 수많은 양이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양과 소와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거룩이요 되게 재밌는 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거룩한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그냥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음란과 이 거룩에 대해서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내보내주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음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음란한 자식이요, 음녀요, 그리고 그 음란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과 벗어서 세상을 즐겨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음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멜이라는 한 여성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이 고멜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 있으면서 남편인 하나님을 놔두고 남편을 떠나서 세상으로 벗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 얘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함 가운데 거하고 이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좀 하면서 말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13장 1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같이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요, 5장 하반절 15절부터 뒤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고 꽉 닫혀 있는 성 앞에서 그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곳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로도 들었지만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곳에 임재해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된 곳은 당연히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곳에 서려면 너도 거룩해져야 된다. 근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바로 내 신을 벗는 것이 너가 거룩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룻이, 그다 아시는 얘기지만 룻이 보아스와 함께 그 보아스에게 가서 나의 기업을 물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보아스가 내려와서 그 룻에게 더 가까운 친척에게 다가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룻의 기업을 물기를 원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할때그 친척이 그 신발짝을 벗어서 그 보아스에게 던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신발짝을 벗어서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권리를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니 네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네 발에서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권리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너의 권리를 나에게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권리를 나에게 주어서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며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통치하며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이제 나에게 달라라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 내 삶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내용 중에서 제가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종됨이라는 것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를 떠나서 진흙이 혼자 놓여 있을 때는 그 진흙은 진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흙은요, 아무 쓸모짝에도 없어요. 그냥 진흙이에요. 땅에 굴러다니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로 삼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삶, 나의 손 안에 거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너를 빚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마음껏 만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삶을 마음껏 창조해낼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해지라는 말을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항상 거룩하면 뭔가 뒤끝이 땡기고 뭔가 마음속에 그 정죄감이 일고 뭔가 이렇게 약간은 어둠 속에 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단어처럼 느껴졌던 거룩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삶, 나의 뜻은 거룩이다라고, 너희의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본질의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와 관계를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살아왔던 너의 인생, 너 혼자 걸어왔던 너의 삶, 그리고 너 혼자 살아왔던 너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빚어주고 내가 이제 너의 삶의 창조주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해의 바다를 노저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참으로 인생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거룩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책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왜? 거룩은 우리의 마음의 주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상 목사님이라고요, 그 모퉁이돌 목사님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매주 그 모퉁이돌 그 주간지를 이렇게 그 발간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 참 하나님께,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이양하고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든 다 하나님께 드린 삶이라면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북한에 자주 들어가는데요.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선교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서 그 북한의 그 탈북 사람들을 탈북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탈북을 돕는데 그 북한의 70이 넘으신 거의 8순이 다 되신,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그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지 신학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역자였던 그런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그래요. 지하교회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보시면서 이분이 그 목사님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셔서 목사님 이제 제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남한으로 넘어가십시오라고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탈북을 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잠시만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지만 잠시만요, 제가 5분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구석으로 가시더랍니다. 그리고 구석으로 가셨는데 이제 이분은 막 초조한 거예요. 막 공안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공안 그분이 5분 뒤에 이렇게 걸어 나오시더랍니다. 나왔는데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내렸고 그 목사님이 서서 이 이상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지금 잠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한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소원은 남한에 가서 평생의 소원 한 가지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내 소리를 마음껏 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소원을 제가 남한에 가면 이루고 싶은데,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남한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너를 이곳에 두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힘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곳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북한에 남겨두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상 목사님이 혼자 그 북한을 나오시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하늘나라에서 우리 만납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 권리를 이양을 한다고 하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우리가 내가 남한에 갔을 때 훨씬 좋은 것이 있고 내 삶이 편안하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다가 너무 많이 회개가 됐어요. 마음속에 너무 깊이 회개가 되면서 나는 나에게 속한
나에게 속한 공간과 나에게 속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괴로우나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어두셨기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권리를 이양하고 우리의 권리,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주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해지기 위한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열망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망 때문에 바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까지 이르시며 그 고난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몇 장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3장 1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거룩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사드림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죽음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요, 이미 이루어진 완성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이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내 열망, 내 열정, 나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열정이 훨씬 크고 하나님의 열정이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보면은요, 디모데 전서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원하고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신비에 박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자아, 옛습성, 옛자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쪼개시고 수술하시는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고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모든 옛자아의 습성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일으키는 검, 수술하는 검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가 진짜로 나아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긴 시간하고 오랜 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와 옛 습관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무언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들,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 자리에 나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얘기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앞에 놓여지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해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많은 사랑을 품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내 분노를 삭히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혈기들을 가라앉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룩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쳤어요. 성경 그 베들레헴이라고 딱 거룩이라고 치면 성경 구절 중에 이 거룩이 들어가는 구절이 차차차차차차 나옵니다. 35장이 나오더라고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룩이 들어간 단. 35장을 쫙 읽었어요. 쫙 읽는데 35장에 나온 내용 중에 거룩에 대해서 요약을 한다면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그리고 제 자신의 삶 속에 이 거룩이 일어나는 삶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구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거룩을 이루면 어떠한 열매를 상급으로 받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 거룩을 이루면 도대체 어떤 삶, 어떠한 열매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거룩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뭐냐면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룩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거룩의 마지막은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부활에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되어서 그 하나님과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거룩한 자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을 이루어서 이 거룩의 열매, 영생과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제가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거룩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열심을
우리가 중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거룩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서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